신유형의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닫힌 유형 문제 스타일은 어떤 유형에서 많이 등장하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외형적인 패턴에 있어서,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서 이 퀴즈 문제들을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면 닫힌 유형, 경우의 수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활용될 여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반부터 경우의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값들이 다 일정한 표 안에 고정이 되거나 수치 정보들이 딱딱딱 이미 확정이 되어서 대응이 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경우의 수를 크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스타일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등장합니까? 연결, 매칭형 문제에서 일단은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 이건 강사마다 이 세부 패턴들에 대한 명칭 부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규칙 적용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 적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호표 해독이, 암호표 해독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 단선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값들 중에서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것이 중간에 가지치기 하지 않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쭉 일관적인 문제 해결이, 문제풀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닫힌 유형에 비해서 열린 유형의 문제들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열린 유형인가 아니면 닫힌 유형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보기나 선택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열린 유형의 문제는 보기를 봤을 때이 보기들이 첫 번째 A이면 B이다 형태로 조건 명제식 진술을 취하고 있을 때는 다 그냥 열린 유형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열린 유형이라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열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내일 다시 말씀해 드리겠지만 초기 고정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기 고정값이라는 것이 각각의 문제 스타일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열린 유형의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숫자와 관련된 문항 스타일이죠. 숫자가 다뤄지는 문항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문제 스타일들 있죠. 네, 점수가 부여된다거나 아니면 상금이 부여된다거나 하는 방식. 그래서 순위가 설정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와 같은 열린 유형 A 스타일의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초기 고정값이라는 것은 각각의 문자마다 조금씩 그 정보값의 형태, 패턴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각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2016년 문제, 은희와 혜민이라는 두 인물이 각각 80점과 70점이라는 문제를 풀어서 총점값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때 혜민이가 받은 80점이라는 것은 100점을, 이 문제 다 기억나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막 설명드리는 겁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0점을 한 것이 80점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유, 오랜만에 아침 강의를 했더니 어깨가 빠지려고 그러네요. 요 정도 필기만 했다고 해서. 아이, 몸 개그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20점이라는 점수값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10점짜리 문제가 있고 20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80점이라는 최종 점수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은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점 맞은 거에서 빼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경우가 좁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것밖에 없는가? 첫 번째, 10점짜리 문제 두 개를 틀린 경우, 아니면 20점짜리 문제 한 개를 틀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80점에 해당하는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100점으로부터 20점이 마이너스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이 마이너스된 20점이라는 값이 무엇과 무엇의 조합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일종의 초기 고정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다시 더 적극적으로 더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살펴볼 것인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첫 번째 보기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이 문제 스타일이 열린 유형이다라는 것은 조건명제식 진술인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조건명제식 진술을 확인하셨으면 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최소한 경우의 수가 중간 단계부터는 나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이전까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 어디까지인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수 부여가 된 형태에서는 각각의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점수에서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는 그 정보가 어느 부분인가, 이런 스타일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고정값을 빠르게 찾아나셔서 이 초기 고정값으로부터 분기되는 경우의 수들을 1차적으로 두 가지에서 많을 경우 한네 가지 정도 분류해서 이 각각의 케이스별 선택지 판별을 해 나가시거나, 아니면 초기 고정값 정해진 상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죠. 보기 기억을 통해서 1차적인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를 확인하셨으면 이 기억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물 정보가 니은이나 디귿의 보기에도 연동되어서 일정한 문제풀이의 그 힌트가 되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패턴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거칠게 말씀만 드려가지고는 제 문제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감이 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열린 유형 문제 스타일과 관련되어서는 내일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은 닫힌 유형의 문제 스타일 쭉 연달아서 20문제를 10문제, 10문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자료를 보셨을 때 문제 부분, 설문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프로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라고 해서 단일 인물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단일 인물들이 어떤 경우별, 상황별, 경우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했더니 정답, 선택지 부분을 보면 그냥 한명한 명의 인물들 고정값 찾아내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페이지를 일단은 한번 계속 같이 쭉 넘겨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설문 부분을 봤더니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을 구하는 것인데, 이 가장 많은 품삯을 받는 일꾼은 아래쪽을 봤을 때한 명의 인물을 찾는 것으로 그냥 고정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역시 A부에서 3인 사각 선수로 참여해야 되는, 참가해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 단계에서 경우의 수가 나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나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그두 경우 모두에서 공통되는 인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정 결과 값을 찾아야 되는 스타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중간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스타일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일 구조죠?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4번 문제 역시 최종 선발된 2인 및 그들의 승점의 합을 옳게 묶은 것을 묶고 있습니다. 자, 뭐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설문과 아래쪽에 등장하는 선택지나 보기에 설문, 그 진술 스타일을 봤을 때 이게 조건명제식 보기나 선택지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선 구조의 그런 사고 흐름으로 1차, 첫 번째 단계부터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의 전체적인 패턴.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고정이 잘안 되다 보니까 자꾸 흘러내립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 문제의 풀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감각을 딱 확인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해나가셔야 될 것인데요. 제가 이번 핵심 정리 때각 외형적 패턴별, 특히 이와 같은 매칭이나 자리 배열 문제, 아니면 게임 리그형 문제, 참거지 스타일 문제, 규칙 적용형 문제, 공정형 문제, 그 각각의 그 풀이 세부 패턴별로, 문제 유형별로 각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가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외형적인 패턴에 따라서 기본적인 풀이의 스타일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기출 문제들에 대한 1차적인 그 분석은 웬만큼 하고 오신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기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선 구조라는 것은 확인을 했었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프로포즈 반지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설문에 있었던 괄호에 보면 옆으로 나란히 앉은 사람과 마주보고 앉은 사람은 모두 접하여 있다고 본다고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나란히 앉은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상태, 대각선인 상태에서는 접하여 있지 않다는 식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됐었던 것이죠. 자, 일단 괄호의 형태로 설문에 어떤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풀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접하여 있지 않다는 형태의 진술로서 표현이 됐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각선을 의미한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대응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미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자리 배치에다가 일정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시작점부터 잡으셔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단계, 1차 관건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특강 때도 말씀해 드리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은 표를 만들었으면, 이러한 표 형태에서 첫 번째 부분에 A가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ABCD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다면, 이것이 일정한 기준값이 되어서 A에 해당하는 것, 다른 정보들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매칭되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좌석 1번, 2번, 3번, 4번별 누가 어느 자리에 부여되어야 되는 정보값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목표로 했었던, 설문에서 목표로 했었던 것도 프로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 받은 사람, 각각의 누구인가만 알면 됩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 배치는 임의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좌석 1번에다가 어떤 인물을 배치해야 되나요? 2번에다가 배치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처음부터 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좌석과 관련된 정보까지 노출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배치하면 되는 거죠. 자, 임의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끼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고양이 인형을 준비한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쭉 봐서도 좌석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임의로 배치하면 되는 형태구나. 이런 판단하에서 첫 번째, 토끼를 그냥 좌석 1번에다가 편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양이 인형을 준비한 사람은 마주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양이 인형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나울이라는 사람은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 1번에 있는 사람은 이나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강아지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접하에 앉아 있다고 했고요. 접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나울이 좌석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한 군데에 위치할 것인데, 이 이나울과 강아지 인형을 준비한 사람은 앞으로 마주보고 있거나 옆으로 접하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확정할 수 없죠? 따라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프로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옆으로 나란히 앉지 않았다. 프로포즈 반지 아직 누가, 강아지 인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조건들이 쭉 주어졌을 때, 특히 하나씩 하나씩, 이 조건 정보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이런 스타일, 매칭형 문제 스타일에서는 사용한 정보는 이런 체크 표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보류한 정보는 삼각 표시 형태로 여러분들이 차후에 혼란이 없도록 정보 처리를 매끄럽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아직은 보류를 해야 되는 정보들이었죠. 자, 이와 같이 세 번째까지 정리를 했고, 네 번째, 최규리는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김가영은 고양이 인형을 준비했다. 최규리는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가 아닌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가영이라는 인물은 고양이 인형을 준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매칭을 시키고, 자, 이제 최규리가 위치하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최규리는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김가영이라는 인물이 이미 고양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규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
같은 성별의 사람들은 접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성별인 것은 김가영과 최규리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김가영의 위치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접하여 있지 않다는 정보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대각선 위치에 누가 앉아야 되든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규리의 위치가 확정이 되고 최규리의 위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끼인형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 다음 고양이도 준비하지 않았고 마지막 요 앞부분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거 있었죠? 강아지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이나울이 마주 앉아야 됩니다. 접하여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나울은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없으면 부정의 감각에 의해서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이나울이 들어가게 되고 이나울과 마주 앉으면서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최규리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강아지 인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강아지 인형과 그것을 선물해 준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었죠. 이거 제가 이제 더 천천히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건데 아마 대부분 많이들 풀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외측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표가 그려져야 되는가 그려지지 않아도 되는가의 문제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설문 부분과 선택지를 통해서 아 이건 단선 형태의 구조이구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 표를 그려서 집어넣을 것인가 이와 같은 세부적인 과정이 될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을 고르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 품삯 정보와 어떤 일꾼, 사람 이름 정보가 아직 매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다양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을 보시면 일꾼의 이름, 성씨, 직업, 그 다음 각 직업별 품삯 정보라는 총 4개의 정보 계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계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칭시키려면 적어도 이와 같은 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표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녀석을 제 상단의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가인데 이 상단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고정값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고정값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정보값이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정보값이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매칭형 문제에서는 1대1의 연결고리가 이미 만들어진 녀석들이 이러한 고정값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조건의 첫 번째 부분부터 네 번째 부분까지가 일반적인 기본 베이스를 보여준 것이었는데 네 번째 부분을 보면 목수, 미장공 등등 각각의 직업과 품삯을 이미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인 초기 고정값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주어진 초기 고정값은 뭐였다는 겁니까? 직업과 품삯. 따라서 이 녀석들이 일정한 기준점이 되어서 다음 단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수를 많이 다루게 되는 게임 리그형 문제가 되게 되면 보통은 총점 정보값이 여러분들한테는 일정한 문제풀이의 시작점을 되어주는 그런 고정값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각각의 직업별로 얼마만큼의 품삯을 받고 있는가가 다 설정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4전 2푼, 2전 5푼, 2전 5푼, 2전 5푼, 4전 2푼씩을 부여를 해주고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나머지 정보들을 대응시켜 나가는 것이었죠. 여기서부터는 하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안 하신 분 없죠?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목수 이씨다. 일단 확정적인 정보부터 체크하는 형태로 집어넣고 좀새는 박씨도 이씨도 아니라는 이런 형태의 정보는 지금 이씨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새의 위치가 여기 아니고 나머지 네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도 아닌 형태밖에는 확정을 못 지음으로 보류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진술 같은 경우에는 단청공이라는 직업 정보와 어인놈이 이미 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네 번째, 대장장이와 미장공은 김씨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장장이 미장공, 낫김 이런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성씨 정보가 김씨만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한 명씩이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의 김씨가 안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형태로 바로 긍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김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상대기가 김씨라는 이 정보는 여기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정월세의 일당은 이전 오픈이라고 했는데 이 이전 오픈짜리가 정월세가 여기에서 상득이가 들어가고 나면 정월세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이것부터 했어야 됐지만 이것부터 하고 나면 1차적으로는 바로 여기 정부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윤 씨는 대장장애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요 두 칸 중에서 대장장애가 아니고 윤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박 씨 이런 형태로 좀세 위치까지 다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다 하실 줄 알죠? 이제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네.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시는 이런 형태의 매칭형 문제를 푸실 때는 표를 정확하게 일단은 행과 열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표를 만드는 작업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 시간이 두 배가 되느냐 아니면 절반으로 단축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일단은 초기 고정값에 해당하는 매칭이 연결이 이미 되어 있는 녀석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정보와 품삯 정보가 연결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정보 처리를 해나가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